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메이플 스토리의 시도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국내 메이플실 기획자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많이 채워주신 우리 직장 동료분들과 그리고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발표 세션이라서 저희 동료분들만 있으면 어쩌나 걱정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네, 더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발표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어떻게 하면 올해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도라는 것은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MMORPG 장르에 한정지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는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가 직접 시도해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의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메이플 스토리 프로젝트와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MORPG의 숙제, 반복 경험. MMORPG에서 반복 경험은 왜 생길까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MMORPG를 많이 즐겨본 분들이시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마음속에 답변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MMORPG가 플레이타임을 연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플레이타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반복 경험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비스 방식과 유저 성향, 그리고 개발 일정이라는 세 가지 꼭지 때문에 MMORPG는 조금 더 플레이타임 연장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정해진 플레이타임이 없습니다. 패키지 게임 같이 엔딩이 정해져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약 40에서 50시간 정도의 재미만 보장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MMORPG들은 1시간, 길게는 10년, 현재 저희 메이플 스토리는 15년 동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도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커버해야 할 플레이타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MORPG는 긴 플레이타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유저 성향에 있어서 기대와 인내심, 그리고 실력이 다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터넷에서 유명하신 토끼공주님의 말씀처럼 망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24시간 내내 게임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데 누구는 30분만 플레이해도 난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가시는 유저분들도 있습니다. 즉, 유저들이 MMORPG에 기대하는 어떤 기대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MORPG는 긴 플레이타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발의 일정에 있어서도 언제나 새로운 놀거리를 무제한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유저들이 컨텐츠를 소모하는 속도와 우리가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속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단순히 컨텐츠의 양이 많다고만 해서 그 모든 컨텐츠들이 다 플레이타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는 컨텐츠들은 전혀 플레이가 되지 않고 바로 잊혀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놀거리를, 그것도 양질의 새로운 놀거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긴 플레이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긴 플레이타임을 준비하기 위한 숙제를 저희 메이플 스토리를 포함한 많은 MMORPG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행동들을 성장 경험을 다양한 반복 경험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MORPG를 플레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레벨짜리 토벤요리 용사님께서 이렇게 아케인 셋, 풀셋을 맞출 때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겠죠. 레벨업도 하고, 장비 강화도 하고, 스킬도 얻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성장 경험이라는 큰 테두리로 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MORPG에는 이 성장 경험에 포함되지 않는 경험, 예를 들면 PVP라거나 커뮤니티라거나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경험들이거나 혹은 게임의 최종 목표로서 제시되는 것이지 게임의 과정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ORPG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성장 경험을 반복적인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플레이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숙제에 대해서 저희 15년 된 메이플 스토리가 내놓은 이제 해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이런 노력들은 크게 세 가지 꼭지, 오래 할 거리를 만들고 지루함을 줄이고 다른 할 거리를 제안하는 것들로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되게 뻔한 답변 같은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MMORPG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결과물들이 완전히 유니크한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이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왔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현재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게임 제작을 하실 분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메이플 스토리가 이 올해 해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그 제작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복 경험의 목표 키우기 메이플 유니온. 먼저 첫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경험의 피드백이 느려진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저희 게임은 250레벨이 만레벨인데요. 200레벨까지의 필요 경험치량과 각 레벨별 10레벨 단위의 플레이 타임을 구분해보면 보시는 것 같은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정량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단차를 보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플레이 타임이 급증하게 되죠. 이거는 비단 저희 메이플 스토리만의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MMORPG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해야 하는 플레이의 양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성장했다라는 어떤 성취감 혹은 그런 피드백의 빈도는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눈독을 들인 것은 성장 피드백이 빠른 성장 구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저희 게임에는 40개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있습니다. 모험가부터 현재 가장 최근에 추가된 아크까지 참 캐릭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 요소들이 과연 기존 유저들의 플레이 타임을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봤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캐릭터를 1레벨부터 250레벨까지 키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성장 피드백이 느려지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성장 피드백이 빠른 구간, 예를 들면 140레벨 정도까지를 키우고 그 다음 또 다른 캐릭터를 1레벨부터 140레벨까지 키우고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성장 피드백을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템포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캐릭터 육성이라는 큰 프레임을 계정 육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떤 반복 경험의 목표를 확장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메이플 유니온 시스템입니다. 네, 메이플 유니온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계정 내 모든 캐릭터들의 성장치를 하나의 지표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니온 레벨이라는 레벨로 현재 계정 내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의 레벨을 총합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0개의 등급을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계정 성장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온이라는 캐릭터의 집합체가 저렇게만 제시된다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겠죠.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캐릭터 하나하나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들은 각자의 레벨에 따라서 테트리스 블록 같은 모양으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전투 지도라는 곳에 배치를 해서 땅떠먹기 형식으로 많은 스탯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 확보된 스탯은 계정 내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 참여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보이는 이제 유니온 레이드라는 컨텐츠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얘는 기능적으로는 유니온 코인이라는 재화를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내가 키운 캐릭터들이 모두 한 공간에 나와서 이 거대한 용을 때려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의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 목표만 제시한다고 해서 캐릭터를 많이 키울 이유가 확보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계정 효과, 유니온 효과로 인한 스탯 상승이 가장 핵심 보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코인샵 물품들을 이용을 해서 캐릭터를 새로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함으로써 캐릭터를 많이 키우면 다른 캐릭터를 더 쉽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종의 선순환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이제 하드코어한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성장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랭킹 시스템도 추가를 했고 그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귀여운 의자와 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정리하자면 캐릭터 레벨을 계정 레벨로, 캐릭터 능력치를 계정 효과로, 캐릭터 보상을 계정 보상으로
크게 치환을 하였고요. 그 결과 레벨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이 패치가 들어간 이후부터 약 1년의 시간에 걸쳐서 140레벨, 현재 메이플 유니온에서 제시하고 있는 140레벨 S등급 이상의 캐릭터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와 반대쪽에 있는 좀 낮은 구간의 레벨들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많은 유저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 피드백을 받으면서 게임을 즐겼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니온 시스템은 하드코어 유저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사이에 유니온 레벨 4000레벨이 넘는 유저분들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네, 저희 세 줄 요약은 매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잘 못 따라오셨어도 이것만 보시면 알 수 있도록 네,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제는 성장 경험 피드백이 계속 느려진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피드백이 빠른 구간을 반복적으로 플레이할 이유를 제공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장기 성장 동기가 강화되었고, 특히 하드코어 유저분들에게 효과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사례는 다이나믹 필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은 효율적으로 하지만 단순하게 발전하는 반복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메이플 스토리를 꽤 오랜 시간 즐기지 않은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좀 많이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머시마 한 마리 잡던 시절에서 요즘에 3분에 한 500마리씩 잡으시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컷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필드 내 모든 몬스터들을 한 방에 무조건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보스 몬스터도 바인드 컷이라고 해서 한번 묶어서 걔가 바인드가 풀리기 전에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 메이플 스토리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플레이해야 할 반복 경험 양은 많아지지만 그 경험의 총량을 저희가 갑자기 확 줄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1레벨 때 하는 시간과 250레벨 때 하는 시간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반복 경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단기 반복 경험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복 경험의 위험은 낮고 효율은 높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모두 만들어버리고 지루함을 유발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효율을 높이는 변수들을 추가하여서 반복 경험을 비선형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냥을 시작해서 사냥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경험치 획득량이 정량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치 곡선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추가를 하되 반드시 기존 경험치 획득 효율보다 높은 상황을 연출하는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어떤 효율과 변화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시도를 했고, 그러한 시도로 나온 것이 이제 획득량의 변화, 그리고 작은 도전과 성공, 그리고 공간의 변화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개발팀 내부에서는 묶어서 다이나믹 필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획득량 변화에 있어서는 룬과 콤보킬, 멀티킬, 그리고 버닝필드가 있는데요. 일정 주기마다 획득되는 경험치의 양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직관적으로 경험치 획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저들의 반복 경험을 가장 빠르게 지루함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반복 경험의 스트레스를 전혀 높이지도 않죠. 두 번째로는 작은 도전과 성공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몬스터, 엘리트 보스, 돌발 미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앞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사냥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보다, 그 허들보다 월등히 높은 양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스트레스가 아닌 일종의 도전과 즐길거리로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 반복 경험의 지루함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엘보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얘만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잡는 유저들이 있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변화인데요. 이 폴로프리토와 불꽃늑대 포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시청각적인 환기를 유저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반복 경험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폴로프리토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랜덤한 미니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랜덤성의 요소가 추가되었고요.
불꽃늑대 같은 경우에는 협동의 재미를 더 강조합니다. 30초 동안 들어가서 함께 거대한 불꽃늑대를 퇴치하고 보상도 함께 나눠받는 방식으로 MMO적인 재미까지 더 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5분에서 60분까지의 사냥 패턴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촘촘하게 배치가 된 어떤 사냥 패턴을 저희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까 마치 네, 뭐 자진몰이 장단이나 어떤 드럼 치는 악보 같은데요. 사실 다이나믹 필드가 하고 있는 기능이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듬 섹션이 멜로디가 메인이지만 음악에서 멜로디가 메인이지만 리듬 섹션은 제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소리를 내므로써 음악이 지루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다이나믹 필드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이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고 난 다음부터 보시면 DT, 즉 플레이 타임이 약 18%에서 10% 수준까지 점차 증가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세 줄 요약인데요. 요약드리자면 효율적으로 하지만 단순하게 발전하는 반복 경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반복 경험의 효율을 무조건 높여주는 방향의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 타임이 증가하였고 비선형적인 단기 반복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유드릴 경험은 반복 경험 대체하기 컨텐츠형 이벤트라고 지칭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상황은 산시 반복 경험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지루함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캐릭터를 많이 키울 이유를 제시하고 오래 사냥을 해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도 내가 캐릭터가 키우기 싫고 사냥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이플스토리를 접어야 될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유저들은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더블 점프를 하시고 코디를 하시죠. 소위 말해서 엔드 컨텐츠라고 불리는 네, 요소들을 많이 즐기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런 상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해결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기존 반복 경험의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룰을 기반으로 한 반복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반복 경험 목표와 똑같은 목표, 즉 다른 게임을 한다고 해서 메이플스토리 이외의 어떤 보상을 얻는 게 아니라 내 경험치라거나 뭐 매소라거나 하는 동일한 재화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시간이 주는 것은 희소성이 주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1년 365일 내내 할 수 있으면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딱 2주만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주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전히 개발자적인 이유인데 어떤 재미에 대한 테스트 배드로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주 뒤에 사라지기 때문에 좀 재미없어서 예,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컨텐츠형 이벤트라고 지칭해 보았습니다. 저희 메이플스토리에서는 1년 365일 축제가 열립니다.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 없어요. 항상 이벤트가 열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벤트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목표 지점과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편의상 컨텐츠형 이벤트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개발자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형 이벤트의 시작은 설기도 탐험 열차였습니다. 2015년 때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이라는 패치에 맞춰서 함께 들어간 컨텐츠였는데요.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게이지가 있죠. 저희 발표에 그 모티브가 됐던 Don't Starve 자체 당시 서바이벌 게임이 되게 유행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서바이벌 게임을 시켜보자 라는 단순한 의도에서 접근을 했고 이 게임은 반복 경험을 어떤 식으로 자극을 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을 획득을 해서 그 장비들을 강화시키는데 일정 시간이 들게끔 하는 방법과 이 룰을 익히는 것 예를 들면 낚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룰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들게끔 설계해서 반복 경험의 플레이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은 기존 반복 경험이 주는 보상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효율이 좋아버리면 아무도 이걸 하지 않고 아무도 기존 사냥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어떤 선택지를 늘렸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반복 경험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새로운 것을 대체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으로 보상량을 책정을 했고요. 그 결과 좀 호응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속작으로 나온 게 니알 사막의 무역왕이라는 컨텐츠였는데요. 네, 이 게임의 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NPC들이 있고 요 귀여운 마차들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사고 팔아서 금화를 10개에서
수만 개까지 증식시켜 나가는 룰을 가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반복 동기를 자극했던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개구리에서 출발해서 낙타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일종의 성장 체계를 별도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구에게서 뭘 사서 어디서 가서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룰을 학습하는 데 일정 시간이 들도록 설계를 해뒀습니다. 이 게임이 만들면서 또 좀 어려웠던 점은 기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유저분들이 이 게임의 룰을 파악하시고 파회법을 만드셔서 서로서로 널리 공유하셔서 엄청난 양의 매소를 획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기가 좋은 이벤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자 가장 최근에 들어갔던 거는 우리 이제 몬스터 택시 운전사인데요. 우리 슈피겔만 보시면 알겠지만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택시 운전사를 보고 모티브로 받아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룰은 이렇게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태워서 이제 각자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을 얻게 되는 그런 택시 운전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반복 동기를 자극했던 방법은 이렇게 노란 택시에서 까만색 모범 택시까지 이렇게 또 별도의 성장 체계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이렇게 장기 미션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이 미션들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멀티플레이용으로 들어갔었다가 이틀 만에 버그 때문에 솔로 플레이로 급하게 전환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형 이벤트를 만들면서 가장 장점이자 어려운 점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재미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신한 것을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제작 기간이나 제작 리소스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버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컨텐츠형 이벤트의 플레이 비율은 약 2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명 중에 1명꼴로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컨텐츠의 특성상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의 플레이 타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라이브 이벤트치고는 꽤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저분들께서 다양한 공약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10분 만에 1,000만 원 버는 법, 오무이 공약, 설기도 장인 하시면서 이렇게 다들 즐겁게 해주셔서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요약하자면 상시 반복 경험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제한된 시간 동안 같은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의 선택지가 다양화됐고 새로운 룰을 학습하는 재미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발표의 마무리는 왜 올해에도 재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해볼까 합니다. 영화 트루먼 쇼 다들 아시죠? 98년에 짐 캐리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30년간 거대 세트장에 감금되었던 트루먼이 진실을 찾아서 탈출해 나가는 이야기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올해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것 혹은 올해 해야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감독이 트루먼이 나가지 못하도록 오만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막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감독은 거대한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대중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우리 게임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걸 막는 행동처럼 부정적인 것일까요?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트루먼과 유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생긴 게 다르고요. 트루먼은 잡혀왔고 탈출하기 힘들고 다시 돌아갈 리도 없지만 우리 유저분들은 스스로 들어왔고 언제든 로그아웃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언제든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같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30년간 트루먼 쇼를 시청한 이 관객들이야말로 실제 MMORPG의 유저들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트루먼 쇼를 시청하면서 트루먼 쇼는 이분들의 인생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MMORPG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게임을 15년 동안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셨다면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메이플 스토리는 인생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즉 올해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탈출 불가능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TV를 켜도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었던 트루먼 쇼처럼 언제 컴퓨터를 켜도 내가 놀고 싶은 만큼 10시간이면 10시간, 10년이면 10년 놀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트루먼 쇼의 마지막 대사인데요. 이거를 저희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 놀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